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자체는 주목받지 못하고 중국의 엉망인 경기 진행과 중국 정부의 정치적 행위만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전혀 이슈가 되지 못하고 더 큰 이슈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분노 표명, 밥이 너무해 소동.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밥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본 언론은 항상 한국팀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NHK 다큐에서 도쿄올림픽 선수촌 식당 조리 스텝의 영상이 나왔는데 몇 년 전부터 논의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 등 전 세계 선수들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많은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 일본의 음식에 대한 집착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고 생각한다. 도쿄올림픽 때 식사하는 모습과 요리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거의 보지 못했다. 선수의 SNS를 통해서 일본에서의 식사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날라주는 획기적인 기법이 적용됐다. 비접촉을 생각하면 만점의 발상이다. 식사 내용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뭔가 위화감이 드는 기사네. 별로 씨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수가 트집을 잡는 것은 SK뿐이고 일본 선수들은 맛있다고 쓴 것 같다. 또 실제로 심한 건 프레스센터 식사지 선수촌 식사가 아니잖아. 기자는 제대로 사실을 취재해서 기사를 써주기 바란다. 이런 보도가 일본 언론의 신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진행 중인 베이징 올림픽은 완전히 망해버린 올림픽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가 남자 스켈레톤 둘째 날 3차 시기를 마친 뒤 카메라를 향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금지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행동에 대해서 IOC는 평화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였다며 이 문제는 해결됐다는 의외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까지 언급하고 있는 전쟁 상황은 우크라이나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싱크테크 라준코프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 이상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충분한 외교적 노력이나 방어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직 코미디언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위기 상황이 닥치자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불신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방위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가 전투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면서 긴장 해소를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간 3자협상 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13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했는데 러시아 측은 침공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에게 현지 시간 13일까지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도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12일 트위터를 통해 국무부가 긴급한 임무가 없는 대사관 직원들에게 대피를 명령했다며 러시아의 계속된 병력 증강 때문으로 이는 러시아의 중대 군사 행동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어떤 매체는 침공 일자를 16일로 못 박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좀 더 자세한 일자와 세부 계획들을 예측하며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폐막 전의 공습, 지상부대 수도 키예프로
미 정부가 예측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 이제는 러시아의 구체적인 작전 계획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은 20일 폐막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정부 당국자는 18일 독일 미넨에서 개막하는 미넨 안보회의에 불참할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진짜로 침공한다면 일부러 국경 근처에 연습 같은 건 안 할 거다. 상대에게 방위력을 높일 시간을 주는 것 같다. 러시아가 한다면 훈련할 타이밍에 침공할 거다. 서방국의 대응을 보고 러시아 측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게 하려고 하고 있다. 무서운 것은 미국 측이 쓸데없이 의욕적이라는 거다.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될지도 모른다. 러시아군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침공시킬 만큼 푸틴 대통령의 머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토권은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내 분쟁으로 만드는 데 그칠 것이다. 긴장을 고조시켜 유가 급등을 유지하려는 속셈이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이 과잉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크림반도를 이미 손에 넣은 러시아는 과잉 자극하지 않는 한 무모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 이슈를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아닌 중국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선 댓글을 통해서 언급됐듯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군의 아프간 철수 후 악화된 미국 내 여론을 러시아 침공에 적극 대응함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보수층의 지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유가와 함께 폭등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의 대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가격은 37.6%나 급등한 상황입니다.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갈등 상황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인해서 크게 조정받고 있는 중이었고 미러 갈등이 수그러지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원래 올림픽 기간 중에는 개최국의 행사가 묻힐 정도의 큰 뉴스를 터뜨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예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자국민 철수 등의 과잉 행동으로 인해 전쟁 이슈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미러 갈등 이슈가 베이징 올림픽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방 언론에서 베이징 올림픽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지고 미러 갈등, 유가 폭등 등이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편파 판정 등 엉망인 올림픽 진행과 이러한 상황이 더해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 전국체전이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미러 갈등으로 인해 중국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큰 피해를 입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선수들만 피해 없이 살아서 돌아오길 바랍니다.